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 러시아 점령지에서 한 여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해 러시아군 폭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옛 소련 시절 군가로도 불린 카츄샤를 중국어 버전으로 부른 사람은 중국 가수 왕팡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전쟁 범죄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서 러시아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에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왕팡은 남편과 함께 러시아 방송에 출연해 전쟁 책임을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현지 러시아계 주민들이 노래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팡은 출연자 선택이 엄격한 관영 CCTV의 춘절 갈라쇼에 나온 적이 있고 남편 저우 샤오핑은 정협 전국위원회에 뽑힐 정도로 중국 문화예술계 입지가 탄탄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까지 나서 이들의 행동이 완전한 도덕적 타락이자 입국 자체가 불법이라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즉답을 피하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中方的立场是一贯和明确的，我们希望各方致力于政治解决危机。 왕팡의 노래 영상은 정작 중국 내 SNS에서는 모두 삭제됐는데 우크라 전쟁에 형식상 중립을 표방해온 중국 정부로서도 난처한 입장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